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신게임 자 대마법사 키우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세로형이 방치형 게임이 인기인데 한번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플레이 리뷰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시작의 숲! 자, 그럼 이제 또 우편함 가서 주동을 샀고요. 아, 보상 받았죠. 생각보다 간단한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으로 사냥을 하는 것 같고요. 퀘스트도 자동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자, 공격력 강화하기. 1, 2, 3, 4, 5. 됐고요. 이렇게 해서. 역시 방치형은 퀘스트를 빨리빨리 진행하면 그냥 빨리빨리 오릅니다. 아, 이거 누르면 다 획득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여러분 여기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네, 다 이제 이런 특성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도트 감성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 도트 감성이 좀 귀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도트 감성이 조금 옛날 감성이기는 한데 요즘은 조금 레트로가 유행이라서 좀 재유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무기장비 소환 가기. 자, 소환 한번 가보겠습니다. 7만 400이 있는데 이제 아, 300회 소환이 9만이구나. 10회 소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많이 하지는 않을게요. 아직 뭐가 좋은지 잘 모르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거랑 다르게 딜이 잘 나와요. 딜이 잘 나와서 경계도 빠르고 이제 나름 귀여운 쾌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지면 좀 재밌잖아요.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지니까 경계도 좋고 재밌기도 하고 합니다. 현재 레벨은 몇인가? 현재 레벨은 15 되겠습니다. 15. 오늘 요거 3개 다 껴야 되는데 말이죠. 오, 장비 등급은 다 SSL. 혹시 방치형 키우기답게. 사실은 제가 지금 눈여겨서 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 옆에 두기만 하면 랩업은 알아서 한다는 거. 그리고 딜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서 헤매는 구간이 없다는 거. 자, 10스테이지까지 클리어해서, 잡고, 스킬석 광산. 다른 모드가 이제 슬슬 열리네요. 할당량 다 채워보겠습니다. 빠릅니다. 공격 속도 빠르고요. 딜 빠르고요. 방산 채집 금방금방 합니다. 이게 도트 감성이라 아기자기하니 귀엽고 재밌습니다. 자, 얻는 속도 빠릅니다. 퀘스트 진행 속도도 빠릅니다. 저도. 이게 뭐 장비, 스킬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딜도 잘 나오고 딜이 잘 나오니 전개 속도 빠르고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30회 소환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 씨. Nope. 오크마을 결투장 입장하기. 이제 레벨 20이 돼서 되네요. 자, 결투장 왔습니다. 와, 씨, 딜방 미쳤다, 씨. 76만 8,050점을 얻었습니다. 스테이지 30까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게임이 이제 뭐 스킬이나 뭐 갑옷 뭐 지금 뭐 장비나 스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을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어쨌든 전개가 빨라요. 그러니까 막 어디 스테이지에서 아씨 여기 막혔다 이런 거를 빨리 맛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 스테이지 초반이었고 이제 몬스터들이 많이 이렇게 막 달라붙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또 많이 달려들게 되면 아까 그 오크 던전처럼 좀 서바이벌 느낌이 듭니다. 이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많은 오크들 속에서 이런 서바이벌 감성도 느낄 수 있어서 조금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딜도 이렇게 잘 들어가서 쾌감이 있어요. 이게 딜 안 들어가고 막 막히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방치형 RPG의 매력을 잃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게임인 것 같아요. 신발 열렸습니다. 갑니다. SS까지 나오네요. 아 근데 아까 제가 뽑기를 많이 해갖고 자원이 좀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신발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속도 50% 증가. 이제 달리기가 좀 빨라졌을 거예요. 35 갑니다. 이제 빠르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대마법사 게임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요. 대마법사 키우기 일단은 보트 감성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임이고 타격감은 좋고 무엇보다 딜이 잘 들어가서 전개가 빠른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컨텐츠 있잖아요. 요 오크마을 결투. 특히나 요걸 보면 주변에 오크 바글바글한 거 보세요. 그래서 뭔가 서바이벌하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또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꽤나 좋은 요즘 인기 있는 특히 방치형 RPG가 나왔다. 요즘 방치형 RPG 인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아성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랩업 속도가 좀 늦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일할 때 그냥 옆에다 그냥 두기만 하시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냥 옆에 두기만 하시면 레벨은 알아서 쭉쭉 오를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스테이지 35, 37 넘어가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조금 조금씩 많아지고 좀 이제 꽤나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치형 RPG, 도트 감성의 방치형 RPG, 대마법사 키우기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저는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